오늘은요, 이제 진짜 늘 말씀드리지만 수요 없는 공급, 아무도 안 궁금하셨던 겟레디 윗미. 저가 오늘 이제 화장을 좀 해보려고 해요. 자, 먼저 선크림 겸 베이스로 이렇게 발라줍니다. 예, 선크림을 많이 발라야지 효과가 있다는데, 또 베이스용으로도 많이 바르면은 되게 화장 안 먹는 거 아시죠? 톤안 맞고. 하여튼 조르지오 아르마니. 근데 이거 여기에서 이렇게 조그만한 용량으로 하나 샀거든요. 이렇게 해도 한 6만 원대 정도 되는데, 비싸기는 한데, 제가 원래 항상 이렇게 조르지오 아르마니 팩트 있잖아요. 얘를, 투고를 되게 오랫동안 리필용으로 썼었어요. 당연히 커버력은 별로 없는데, 피부랑 이렇게 밀착돼가지고 되게 자연스럽게 톤을 보정해주는 게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갖고 얘를 지금 거의 뭐 2년째 쓰고 있거든요. 근데 이 리필용도 집에 또 이제 쌓여 있어요. 근데 여기 오면서 리필용을 챙겨놓은 걸 까먹은 거예요. 그래서 비스무리한 걸 샀습니다. 저는 이제 이거 쿠션 쓰기 전에도 항상 이제 조르지오 아르마니 파운데이션을 계속 썼었어요. 제가 이제 잡티가 굉장히 많은 편인데, 잡티를 굳이 가리려고 노력하진 않아요. 왜냐면 잡티를 가리다 보면 저는 너무 화장이 두꺼워져가지고 더 별로더라고요, 저한테는. 제 피부한테는. 차라리 그냥 조금 피부 톤을 자연스럽게 이제 화사하게 막 이렇게 해주는 게 저한테 좀더 맞는 화장 방법이었던 것 같아요. 여하튼, 얘는 투쿨포스쿠. 아시는 분들 아시죠? 이걸로 이렇게 쉐딩을 한답니다. 이거는 파우더예요. 파우더인데 약간 유분기를 제거하고 싶은 부분에다가 이렇게 톡톡 두들기면 됩니다. 베네피트 그 아이브로우 펜슬. 그래가지고 이거는 이름 뭐지? 까먹었어 갑자기. 어반디케이에서 산 거예요. 얘는 시세이도. 얘는요, 멜리? 뭐야 이거? 머지 더 포스트 젤 아이라이너 G2 더치 브라운으로 항상 여기 점막 부분들을 채워줘요. 제가 얘는 딱 점막만 채워요. 그리고 이거 G3 앰버 브론즈, G3 앰버 브론즈 머지 이걸로 윗부분을 채워줍니다. 좀 눈이 선명해졌죠? 아까 그 흐리멍텅한 그 눈에서 조금 선명해졌죠? 이것도 머지 건데요. 얘는 또안살것 같아요. 다음에 사면은 그냥 클리오 거로 살것 같아요. 얘는 이 끝에가 왜 이렇게 갑자기 뭉툭해졌는지 모르겠어요. 그 날카롭게 돼 있어야 되는데. 코를 다 하지 않고 여기만 이렇게 해서 중안부를 조금 짧게 보이는 메이크업이라고 제가 어디야? 유튜브에서 배웠어요.
조르지오 아르마니 건데 이게 루미너스 실크 글로우 브러쉬라고 하네요. 끝이 났습니다. 아, 맞다, 맞다. 완전 깜빡. 마스카라 안 했다. 정신머리. 마스카라 제일 중요한 거 아시죠? 이게 눈의 총기 담당이에요. 마스카라는 클리오 거 쓰고 있거든요. 근데 얘만큼 무난하게 오래 가고 안 번지고 저같이 짧고 숱없는 속눈썹들한테 너무 좋은 마스카라인 것 같아요. 이제 머리를 하고 갈 건데 살다 보니까 제가 이런 겟레드 위즈미를 스스로 하는 날도 오네요. 궁금해하는 사람이 없지만 이렇게 남겨두면 좋잖아요. 제가 이제 나중에 나이 먹 머리를 완성했습니다. 저 머리를 끝내는데요. 막 생각보다 막 역시 이제 웨이브도 하던 사람이 해야지 오랜만에 하니까 감 떨어져가지고 잘안 되네요. 그런대로 그럭저럭 살아야죠. 뭐 어쩌겠습니까. 오늘 발렌타인데이라서 이렇게 꽃이 배달이 왔어요. 뭐 배달이 온건 아니고 이제 사갖고 들어온 거죠, 제임스가. 이렇게 지금 지난주에 받았던 꽃은 지금 다 말라 비틀어졌고요. 지금 새로운 꽃입니다. 신선한 냄새. 그리고 이번 주는 새로운 초콜릿이 왔어요. 린돌이라는 초콜릿이 이렇게 왔습니다. 너무 마음에 들어요. 발렌타인데이 때는 초콜릿 하나만 받아도 감사하죠. 이제 꽃이랑. 이제 저희는 여기 이제 집 근처에서 조금만 넘어가면은 이탈리안 레스토랑이 있는데 거기 가서 이제 같이 식사를 할 예정입니다. 저도 이제 미국에 발렌타인데이는 지금 난생 처음이라 한국에서도 잘 챙기지 않았던 기념일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온 마트에 이제 발렌타인데이를 기념한다고 다 핑크핑크 하거나 이렇게 레드레드하게 꾸며져 있더라고요. 이제 그런 거 보면은 이제 발렌타인데이도 참큰 행사 중에 하나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거를 꽃병에다가 옮겨 담고 이제 초콜릿도 하나 먹어보면서 조금 쉬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피자 파는 곳이에요. 그래가지고 뭐 파스타 이런 건 없고 피자를 이제 마르게리따랑 페퍼로니 이렇게 반반씩 시켰습니다. 그리고 까브리뉴 소비뇽도 한 보틀 시킬 예정이에요. 오늘 여기 라이브가 굉장히 크네요. 이제 오디오를 녹음하기 위해서 입술을 엄청 갖다 붙이고 있어요. 발렌타인데이를 아주 잘 보냈어요. 이탈리안 레스토랑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포르투갈 레스토랑이더라고요. 이름도 상파울로 그래가지고 이제 얼큰하게 이제 레드 와인 이렇게 벌컥벌컥 마시고 피자도 한판다 해치우고
디저트를 먹었는데 디저트는 그냥 그럭저럭 별로였어요 사실. 근데 좀 돈이 아까우니까 싸우긴 했는데 그냥 오묘하게 계속 땡기는 맛이 있거든요. 내일 아마 간식으로 먹지 않을까. 하여튼 어쩌구 저쩌구 이렇게 해가지고 발렌타인데이를 잘 보내게 됐는데요. 제가 반지가 그때 당시에는 딱 맞았거든요. 제가 맞았을 때 했을 때. 근데 지금은 너무 이렇게 헐렁거려가지고 거의 빠질 위기에 놓인 거예요. 이게 제가 손이 부으면 그나마 이제 좀 맞는데 이게 평소 손가락에서는 자꾸 이렇게 헐렁헐렁 거리는 거죠. 그래서 내일은 반지를 조금 바꿀 수 있는지 물어봐야겠어요. 평생 이렇게 헐렁헐렁 불안불안한 채로 살수 없으니까 이렇게 결혼 반지도 딱 맞아야지 이제 안정감 있게 딱 맞게 사는 거니까 이제 이게 바꿀 수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은 일단 내일 한번 물어볼 예정이에요. 근데 만약에 못 바꾸면 얘를 이제 고정시킬 그런 고정 링 하나 정도 달고 다니면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오늘 이제 떠나기 전에 에이미라는 친구를 만나기로 했어요. 한국 분식점에서. 그래가지고 인사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에이미는 이제 캐나다 사람인데 한국말을 진짜 잘해요. 한국어 공부를 되게 오래 했던 것 같아요. 드라마로, 그쵸? Yeah, you love a K-drama, right? 맛있게 이제 분식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맛있겠다. 파전.